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자, 하루 쉬었고 다시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카릭 래퍼들이 또 1대1 배틀을 열심히 했죠. 저도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예, 열심히 지금 보고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대1대1 배틀이 있었던 퍼포먼스부터 볼게요. 1대1대1이라 이 래퍼들이 저는 랩비엣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래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퍼포먼스부터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RPT MCK, 유노 빅보이, 그리고 듀이 앤디입니다. 제가 다 리액션 비디오를 각자 한 번씩은 다 했죠. 특히 뭐 RPT MCK, 뭐 유노 빅보이 이런 래퍼들은 특히 이 랩비엣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래퍼들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듀이 앤디도 마찬가지겠지만 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TV쇼의 최종 우승 후보들 간의 어떤 세미파이널 같은 대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RPT MCK가 초이스를 받아서 들어갔고 유노 빅보이가 빈즈의 황금 모자로 인해서 패스를 받은 후에 이제 팀 빈즈로 들어가게 됐죠. 적이 드라마틱한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세 명이 불렀던 곡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유노 빅보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져 있었어요. 바로 MAY라는 곡이었고 가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클럽시입니다. 사람들을 턴업시키고 흥분시키게 만들고 우리는 굉장히 멋있고 여자들과 함께 행아웃 할 것이고 굉장히 우리는 이 TV쇼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라이징하고 있는 랩스타인 것을 이제 잘 알리고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았습니다. 뭐 요즘 힙합 음악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MA와 이 곡처럼 좀 확실히 그 나이트클럽을 겨냥한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한 힙합 음악을 듣는 거는 저한테는 좀 오랜만이라서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퍼포먼스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이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다들 표정이 좋잖아. 왜냐면 이게 거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 다들 세미파이널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아, 저는 MCK의 뭐 패션 있죠. 셔츠나 에어조던 신는 것도 그렇고 목걸이 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랩을 굉장히 맛있게 뱉는 것도 있어요. 아, 방금 첫 벌스에 조니 댕 언급한 것도 좀 흥미로웠죠. 저는 조니 댕을 알고 있습니다. 오우. 제가 이미 스튜피드 리치맨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나서 MCK를 봐서 그런지 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선택 받을만 했어요. 너무 잘했어. 파파파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듀이 앤디나 유노 빅보이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첫 포문을 열고 시작을 하기에는 랩이 너무 플로우가 외국인인 제가 듣기에도 너무 세련되게 들렸어요. 듀이 앤디는 약간 초반에는 벌스 시작할 때 좀 긴장한 느낌이었는데 갈수록 좀 풀어지는 것 같았어. 오! 랩비엣의 자신을 선택한 거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있죠. 오! 약간 근데 이 트랙은 들어보면 한국으로 치면은 J-POP 같은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종의 뭐 그런 거지. J-POP의 몸매 같은 곡. 굉장히 깔끔하게 들리고 발음이 좋은 것 같아. 오우!
후렛 후렛 딱 뱉을 때 와 씨 머리에서 전율 올랐어.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지. 오. 피카츄라는 가사를 아까 썼던 것도 제가 가사 해석을 봤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이게 약간 댄스홀을 신나게 달구는 그런 음악이잖아요. 그리고 유노빅보이 이 보이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라서 옛날 오우스쿨 래퍼 중에 약간 헤비디 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헤비디도 랩을 되게 잘했거든요. 와 진짜 저 랩비의 퍼포먼스 많이 저도 뭐 여러분들 보셨지만 진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야 진짜 이것도 너무 인상 깊은 공연일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이것도 저는 세 사람 다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심사를 하는 사람의 위치라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RPT MCK가 저는 랩을 그냥 플로우만 들으니까 스타일리시하게 들었어요. 유노빅보이가 묵직하게 후댓 후댓 하면서 빡 들어서니까 와 씨 야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코치들이나 프로듀서들이 누구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진짜 다들 너무 잘했다는 거거든. 사실 이런 퍼포먼스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돼.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무대인데 공연들을 매 라운드를 할 때마다 되게 멋있게 소화하는 것 같아서 멋있어요. 네 멋있어 보여.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솔직히 저는 세 명 다 제 랩 벌스 들었을 때 다 제 취향이어서 이거는 진짜 이게 뭐 이분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못 고르겠어. 너무 다 잘했어.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나이트클럽도 문을 못 열고 있는 시대인데 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서 저희를 또 굉장히 흥겹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좋아요. 간만에 또 이런 좀 흥겨운 힙합 음악을 들으니까 아 기분이 되게 시원해지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